세계적인 도자 기술을 보유했던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운명이 바뀌었다. 조선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만든 자기는 일본 재정에 적지 않은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 일본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도자기 수출 시장의 강자로 군림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현대 도자기는 어떤 상황일까? 有田焼きって今まで三様式と言いまして家計門様式今も鍋島様式小今里様式とあるんですが、その様式があるからゆえにですね 400年間続いてきたと思うんですね。で有田ポセリラボはですね、それをちょっとまた新しいですね有田焼きの様式が作れないかと思って今やっております。有田土焼き업계는 도조 이삼평이 가마를 연 뒤 100년마다 한 번씩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그 때문일까? 아리타 포슬린 랩은 전통적인 이마리 양식은 지키면서 색과 문양에 변형을 주었다.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찾고 있는 것이다. デザインはですね、本当400年続く、いいデザインでもありますし、有田焼きと皆さん、これを見てすぐ有田焼きというふうに、日本の方認識するんですが、その有田焼きを特徴づけているデザインですので、このデザインは、生かしたままですね、なんとか、 今のライフスタイルに合うようなものができないかとして考えて作ったのが、こういうの有田ポーセリンラボのこのジャパンシリーズになります。 아리타 포슬린 랩은 유행의 중심 파리에 판매점을 내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본 국내 시장의 위축을 헤쳐나가려는 의욕적인 경영 방식이다. 변화와 경쟁의 한복판에 기꺼이 뛰어든 것이다.